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2월 3일 새롭게 또 한 주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여러분들 뭐 제가 체크 안 해도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어느 때보다 세계 증시 그리고 뉴스들 많이 검색하고 어느 정도 다 인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우존스 2%대 급락, 나스닥도 1.59% 하락, 반도체 지수는 3.55% 하락, 독일도 1.33% 하락입니다. 자, 오늘 이슈는요, 중국이 그동안 휴장이었는데 오늘 재개장합니다. 그래서 대만이 이틀 전에 다시 개장했을 때 개장 첫날 5.75%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이 개장 이후에 급락 나올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원달러 환율도 1190원대로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 중국 상황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개장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 빠질까, 그것이 초미의 관심이고요. 바람직한 것은요, 지금 이태리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했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태국에는 독감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를 혼용해서 완치 환자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 세계가 지금 WHO에서도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공포도 했고, 일심 동체가 되어서 전 세계가 바이러스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간 안에 해결은 어렵겠습니다만 추가로 확진자 내지는 사망자 증가하지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이라든지 이탈리아에서 나온 소식과 같이 치료 백신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조금 이 공포감은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가지 경제의 풍토도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라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그 외 중소기업들도 공급 물량에 차질을 지금 빚고 있기 때문에 공장 재가동이 언제 될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직격탄 맞고 있는 중국 면세점, 호텔,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마트, 그리고 영화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당분간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그와 반면에 혜택을 보고 있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뭐 마스크, 그다음 백신 관련, 그리고 집에서 마트 안 가고 온라인 배송을 더 많이 하고 있답니다.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컨텐츠 관련, 집에서 이제 OTT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영상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단기 차익을 노리고 그러한 테마주 성격의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 찾는 모습 보고 주도주 성향에 있는 종목들 한번 접근하는 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주말간의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은꽁님 디스코, 그리고 이 정호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청호님, 청호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좀 헷갈립니다.
자, 상당히 밤새도록 좀 많이 뒤척였어요. 여러분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한 느낌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전략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는 주식을 많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집중을 하시고 신규 매수는 뉴스를 들어보니 뭐 며칠 안에 기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급할 거 없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은 손실이 아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천천히 시장 상황 주시해 보고 투자를 재개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일 마감 했던 우리나라 야간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1.19%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급락 2% 가까이 빠졌던 시장에 대한 반발 매수세 정도라고 현재 판단되고요.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만 어쨌든 추가 하락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뭐 다행이네요. 일단 미국 시장 상승 출발, 일단 선물입니다. 자, 여기 하단 추세선 하단 인 240일 인근까지 밀렸는데 갭 하락이 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 갭 하락해서 시작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120일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밀린다면 추가로 2050까지도 밀릴 수 있다. 코스닥은 615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장기장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장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중국이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1% 정도로 시총 상위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1.82%, 삼성전자도 1.77% 하락, 카카오도 1.26% 하락 중입니다. 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 60일 정도에 강한 주도주 성향을 보였던 종목은 일단 60일에 지지하는 모습인데, 자 계속 반복합니다만 10시 반에 중국이 개장했을 때가 이제 중요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빠질까?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 지수 관련되어 있는 중국 관련 ETF가 8% 이상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전해 들었는데요. 지켜볼 필요 있고, 셀트리온 좀 강하게 빠집니다. 사실 지금 분봉 보는 건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이 선택을 이번 하락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시장 안정될 때까지 조금 들고 가겠다. 종목을 카카오와 셀트리온으로 압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추가 하락 많이 밀린다면 15만 6천원도 허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주말간에 그런 방송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급등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락했다가 그죠? 호재 소식이 나오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반영이 돼서 급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던진다는 것은 약간 투매 성향이 있습니다. 자, 현재 120일을 이탈했습니다. 현재 120일 이탈했고, 코스닥도, 여기 120일 이탈하면서 추세 다 무너뜨렸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추후, 여기, 지금 현재 상황처럼 나와줘야 돼요. 아직까지 속단하기 이릅니다. 자, 강하게 반등 나와줘야 됩니다. 만. 야, 그게 쉽지 않아요, 현재. 왜? 아직까지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눈치 좀 보다가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리면 조금 추가 하락은 멈출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중국이 하락이 심하게 나온다면 지금보다 추가 하락은 또 그죠?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중국에서 특단의 조치를 어떠한 조치를 더 내놓을 카드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생각보다는 매도 규모가 많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미국 선물이 현재 플러스라는 게 그래도 조금의 위안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기관이 그래도 좀 버팀목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외국인 선물은 장초반에 한 700개 가까이 던지다가 확 줄여 가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 미친 거 아니에요? 풋옵션 개인이 12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러한 상황은 지수에는 양호한 흐름으로 갈수 있는 좋은 조건이에요. 자, 토탈 개인이 400억 가까이 풋옵션 사고 있습니다. 뻔한 배팅에는 수익이 많지 않아요. 자, 현재까지 개인이 풋옵션 여기 보십시오. 200억, 300억, 350억, 400억, 한 500억 가까이 샀네요. 그죠? 이 135억이야. 이거 과연 추가로 더 수익 줄지 한번 지켜보죠. 제가 봐온 선물 옵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평상시가 아니니까 섣불리 또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조금만 안정세 나오면요, 저거 주기로 갑니다. 풋옵션 저거 주기로 간다고요. 자, 현재 바람직한 것은요, 개바라겠는데 이렇게 양봉 시연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카카오 보합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렇다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포인트이긴 다 맞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카카오도 60일 정도 노릴 수 있다. 그것은 개별 종목의 흐름입니다. 섣불리 들어가지 마요. 지금 아직까지 모릅니다.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약간 비약적인 표현을 하자면 시내 나가 보면요 폐업 정리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지금 상당히 낙폭 심하면서 그죠? 그 세일을 우리가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어떤 종목 담아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LG이노텍,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죠? 현대차는 조금 순위를 조금만 더 미룬 데 있습니다. 이중바닥 정도 확인되는 거 보고 안 됐습니다. LG화학, 이런 종목도 반드시 편입해야 돼요. 중국 면세점 관련, 화장품 관련 주들, 낙폭 상당히 심한데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완전 직격탄입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희망 반가.
소프라노님은 며칠 안 보이시길래, 그죠? 예행주 때문에 마음 상하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지도 참 그래요, 그죠? 자, 5만원 이탈할 때 줄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5만원 이탈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4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개별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버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카카오는 잘 지켜내고 있네. 60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양호.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네요. 자, 지금 현재, 여기가 참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거든. 나중에 10시 반이 진짜 중요해요. 10시 반에 만약 중국이, 과연 몇 프로 빠져서 시작할까?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과연 그 낙폭을 같이 밑으로 저점 깨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뭐 2%대, 2%만 빠져도 참 다행이다 싶긴 한데요. 3%뭐 이렇게 빠질까? 과연 빠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의구심은 좀 있는데, 투매 물량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투매하진 않습니다. 같이 투매하진 않아요. 형님도 반가. 자, 오늘 딴 때보다 빨리 접속들 좀해 들어오신 것 같네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매수의 포인트를 잡을 만한 위치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60일 인근입니다. 60일 인근.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이 다 60일 인근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60일을 얼마나 잘 버텨내는지가 중요하고, 조금 보고 계시다가 그죠? 만약에 이 주도주 종목이 한번더 출렁해가 120일까지 빠지잖아요? 그때는 사 들어가도 돼요. 그죠? 섣불리 아직 매수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이 의외로 강해요. 선물이. 그죠? 의외로 강합니다. 일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60일인까지 왔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20일. 나스닥이 더 강세의 흐름인데, 그죠? 이러한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60일까지 확 쳐줘야 돼요. 그러면 60일이나 120일까지 확 쳐줘야 리바운드도 강하게 나와요. 자, 요게 아까 말씀드리는 그 상황입니다. 주도주 성향의 종목이 60일 인근 지지하는 형상인데, 형국인데,
지금 미국 다우 선물을 60일 못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확더 쳐져서 120일까지 쳐지면 접근해보자. 그렇게 지금 전략, 추후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 우리나라 지수, 미국 선물과 연동되는 경우 많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양호하게 추가하락하지 않고 반등 나오고 있으니 같이 지금 시장도 추가하락하지 않고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 미미합니다만, 재밌는 것은요, 여기 개인 투자자들 그동안 그렇게 사들어오다가 지금 뒤늦게 던지고 있거든요. 벌써 줄였어야죠. 그죠? 종목도 축소해 놓고 이렇게 많이 사들어올 것이 아니라 오늘에서 이제 던지는데, 그죠? 참 이런 행태가 아쉽고요. 풋옵션 166억으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자, 완전 뭐 중국 나중에 박살 날것 같으니까 더 들어온다 이겁니까? 그렇게 뻔한 거로는 수익 크게 안 준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좋아요 눌러 달라니까 14분 눌러 주셨네. 실시간 채팅 꽃표하고 어떻게 누르는지 모르면요 좋아요 누르는 거 넣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들어가면 돼요. 자, 로즈님도 반갑습니다. 자,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참, 현재 상황을 보면 안 쉬워 보여요. 안 쉬워 보여요.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폭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 힘들 때 나오거든요. 예측하기 힘들 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이럴 때 이제 폭락이 나오는 건데 어느 정도 지금 그죠? 상당폭 하락을 했단 말이죠.
거의 200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8% 정도 이렇게 지금 하락 현셈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추가 더 하락해도 여기 2050은 지킬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 저점이고 2018년부터 내려오던 하락 추세 여기를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인근은 지지를 할수 있는데 자, 2050과 최악의 경우는 2000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인데 작게 빠져야 돼. 작게.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간단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밖에 할 이야기 없어요. 최대한 작게 빠지고 최대한 반등 강하게 나와야만 추후 주가가 훼손된 부분 만회를 빨리 할수 있습니다. 시알라님도 어서 오시고 자 기간이 바람직한 것은 기간이 그래도 받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동안에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좀 마음에 들라고 하네 그죠? 자 연기금 이틀 전부터 연기금이 이제 또 슬슬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정부와 소통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어쨌든 연기금이 그 전에도 이렇게 하락 강하게 하는 부분에서 잘 받쳐줬던 기금 연기금이 지금 일단 또 구원투수 역할 좀잘 해내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큰 전광판 보면서요, 어느 섹터가, 강세인지, 한번 같이 챙겨봅시다. 한눈에 봐도 강세 섹터 잘 없어요. 그죠? 마스크, 그리고 엔터 쪽, 이쪽만 좀 강세고 나머지 거의 약세네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하락. 자동차도 직격탄, 조선, 건설, 나머지 동그라미 다 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에 비하면,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진 비교적 잘 지켜내고 있는 편이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전일도 플러스권 유지했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고, 나머지 골고루 3, 4%대 빠지고 있습니다. 챙겨보는 게 의미가 없어. 별로 현재. 그죠? 보는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동그라미 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게임주들. 집에서 이제, 그죠? 밖에 안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툰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게임한다든지, 온라인, 주문을 많이 해서 온라인 쇼핑 관련, 배송 관련 인터넷 결제도 좀 늘어나겠죠. 최근에 인터넷 결제 여기 쪽 괜찮다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요런 섹터가 비교적 현재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정희 님이 본명이시고 남자분이세요? 전 여자분인 줄 알았네. 이름만 보고. 반갑습니다. 지수 저점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풋옵션 190억 들었어요. 야, 참.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먼저 조정받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 그죠?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낙폭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상황이에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조정받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6%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20일 인근에 있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돼요. 추가로 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정 많이 안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야, 아유 몰라. 어? 시장도 개떡인데, 응? 일단 챙기고 보자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도 같이 넣고 그렇게 되면 추가로 하락폭 좀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드렸던 말씀 그렇게 잘 참고하십시오. 치수 보고 있으니까 참 웃음밖에 안 나와요. 요 간드랑간드랑 그러면서, 그죠? 간드랑간드랑 그러면서 지금 힘겹게 지금 저점을 지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 안 빠진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와, 개인이 200억 들어옵니다. 200억. 오늘 같은 날은 풀타임 방송도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데 오늘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사실 크게 해드릴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주식 시장을 중계해주는 정도 제가 느껴지는 저의 판단을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중계해주는 정도 역할밖에 할수 없으나 그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좀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전화했어요. 재밌어요. 카카오 도망가듯이 던진다 그랬습니까? 60일 밑에 받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 들어가면서 그죠? 자,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같이 동반 하락은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안 던지고 싶어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잠시의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LG화학도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반드시 편입해야 돼요. 여러분들 힌트를 그렇게 얻으시면 돼요. 주도주군만 이렇게 딱 지켜보시고 그죠? 삼성전기 여기 넣습니다. 60일 인근까지 왔죠? 삼성전기. 그죠? 추가로 더 빠지긴 좀, 그죠? 이렇게 강하게 빠졌는데, 주도주거든요. 타이밍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를 굳이 봐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를 보려면 그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5G가 완전 무너지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도 무너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그동안에 코스닥에서 주도주 성향을 보였던 5G는 주도주가 아니라 2020년에 반등 가열차게 나가다 그냥 제동이 걸려버리는 상황이고요.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 힘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면세점 마찬가지. 남북 경협은 그냥 막힘 하나 못 쓰고 그냥 밀립니다. 최근에 이야기 안한지 제법 오래됐죠. 남북 경협 관심 없습니다. 완전. 자,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금요일 날한 종목 빼고 전부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껐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도 참 현명한 선택이다. 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고 있으면 다 틀려요, 사실은. 카카오 플러스. 자, 다행히 삼성전자도 잘 버텨내요. 60일.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봅니다.
현재 카카오는 외국계 매수에 동반되면서 저점 지켜내는 모습이고 60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장대 양봉, 일단 양호. 셀트리온도 외국계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으나 주가 흐름 좋지 않습니다, 현재. 최근에 외국계가 좀사 들어왔거든요. 전일도 기관은 좀사 들어왔는데 지금 중요 지지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쪽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 인터넷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죠. 아프리카 TV 이거는 좀 많이 무너져 가지고 이것도 별로고요. NC소프트 하루 조정 받았는데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 하이닉스는 외국계 매도 우위입니다. SDI, 야, 역시 강한 종목들이 20일 인근에서는 잘 버텨내네. 그죠? SDI,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60일에서 일단 버티고 있는 모습.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전환 조짐 보이고 있으면서 잘안 밀리고 있고요. 5G 종목도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여기서 손절 의견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손절 못하신 분 계신다면 반등 나올 때 반등이 나온다면 추세가 그나마 아직도 훼손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등 나온다면 좀 버텨볼 만은 한데 늦었어요. 여기 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하락폭 2%대 하락폭은 있습니다만 비교적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그에 비해서 힘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풋옵션 260억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아슬아슬하게 현재 저점은 지키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 개장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코스닥은 기관의 우위니 쌍끌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자, 그동안 매도 많았던 금융투자가 살짝 매수 가담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 코스피도 매도 많았던 금융투자 매수 가담해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연기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더 올랐어요. 환율이 더 올라서 1,195원. 자, 여기 위로 강하게 치고 갈지가 중요합니다. 조금 1,200원대에서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분리 성공했다. 아침에 말씀드렸고, 이태리에서. 그리고 태국에서는, 독감 백신과 에이즈 치료 백신을 혼용해서 치료자가 나왔답니다. 그것이 조금, 좋은 소식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그만큼 좋은 소식은 없거든요, 사실. 현재 최악으로는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바람직한 요소는 외국인이 선물을 좀처럼 하방으로 안 때린다 이겁니다. 폭락 초기에는, 그죠? 25,000 계약에서 누적 선물입니다. 12월 둘째 주 이후에 새로운 월물에 누적 선물 현황을 보자면요. 25,000 계약 정도 매수해줬던 거확 줄였어요. 그죠? 22,000 개 정도 던지면서. 그리고 다시 만개 정도 다시 사 들어옵니다. 자, 이것은, 그죠? 지수가 완전 하락으로 갈것 같으면, 그죠? 이거 더 하락에 베팅을 해야지, 왜 베팅을 살짝 상방으로 잡아놓을까요?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현재 두드려 맞은 만큼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현물을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선물로 수익을 좀 보전하고 현물 던진 것에 대한 부분 그런 전략을 일단 외국인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콜옵션 한번 잠깐 볼까요? 콜옵션 안 사들어와요. 매도입니다. 외국인 기관은 매수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해칭이 될수 있겠죠. 기관도 현물을 많이 던졌거든요. 지수 상승하면 콜옵션으로 수익 나는 구조고요. 외국인은 매도 때렸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앞에서 다 털려가지고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풋옵션. 개인이 일방적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은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그죠? 그러면서 옵션 포지션은 상방으로 살짝 잡아놨고요. 외국인은 양매도입니다. 양쪽으로 다 매도 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풋옵션 매도가 더 심해요. 그러면 양매도에다가 선물을 상방으로 잡으면 선물 옵션은 상승적으로 베팅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 이유는 완전 좋아서 올라가기보다는 현물을 많이 줄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반대 포지션을 조금 포지션 취해놨다. 이것이 그래도 조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 하락해도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하나,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개인이 미친 듯이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옵션, 풋 옵션. 270억 사들어오고 있어. 이거 올라가죠? 이거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지수 하락 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배팅 들어오는데, 뭐, 이거 조지려고 강하게 올리기는 못합니다만, 상황을 봐서 좀 진정된다 싶으면 급등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다 조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같이 지켜봐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 선물도 한번 보자면요. 자, 이건 선물은 누적으로 아까 그거 보면 되겠네. 그죠? 선물은 기간은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 선물은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 옵션은 상방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매도 우위 이런 상황일 겁니다. 좀 어렵죠? 이 부분 그냥 대략 그냥 그렇게 감안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옵션이 지금 더블이란다. 50% 정도 수익은 나고 있어요. 진짜 제가 그러고 싶어요. 제가 맡은 임무가 있어서 참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우리 디스코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죠? 나중에 중국 개강하고 난 다음에 폰 끄고 안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자신의 자금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어디 그렇냐 말이죠. 그죠? 신용 물량이라든지 미수 물량 총동원해 가지고 그죠? 베팅하는 사람은 그렇게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악수입니다. 지금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 시도 나와요. 최악은 넘어서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아 중국이란다. 미국이 강하게 올라타는 이 상황 보면서 같이 반등 나오고 있어요. 태국에서 바이러스, 그죠? 잡는 상황이 나왔다. 그것이 상당한 좀, 좋은 뉴스로 지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숙소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저런, 백신들 믹스해가지고, 일단은 효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완전한 백신으로서 통용되기까지는 뉴스로 듣기로는 1년 정도 걸린답니다. 뭐, 당연하겠죠.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가족이나 본인한테 동의를 해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데 이 약을 한번 써보겠느냐. 동의한다면 한번 투여해보겠다. 해서 어느 정도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자꾸 반복합니다만 태국에서 독감 바이러스, 독감 백신과
에이즈 백신 혼용해서 지금 치료제가 나왔다. 이런 소식이 아침에 지금 들리거든요. 이태리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호재로 작용하고 중국이 발악은데 한5% 정도 이내로 조금 하락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5% 하락한다는 것은 물론 데미지는 맞는데 그죠? 한번더 빠진다. 여기 저점 부위에서 그죠?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쉽게 속단하기 이릅니다.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작게 빠지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작게 빠지기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폭풍 전야처럼 중국 시장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미국 선물이 현재 제법 강세 보이면서 0.6% 정도로 강세 보이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 우리나라 시장 같이 추가 하락은 현재 멈추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현재 기관이 방어해 주려고 매수세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풋옵션으로 완전 몰려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은 시장 반등을 내지는 하락폭 최소화 가능하겠다. 이러한 희망을 일단 가져보겠습니다. 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시고요. 이럴 때수록 더 힘내서 우리 화이팅 해요. 자, 전 닥터K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전 마감 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